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 제 출근길인데 차가 오늘 엄청나게 막히네요. 월요일 아침이라 그런 건지 평상시 벌써 도착하고도 남은 시간인데 출근길을 아직 반도 못 갔어요. 그래서 뭐 차량에 어차피 카메라가 고정돼 있으니까 녹음기도 준비돼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전에 제가 그 미션오일 교환 영상을 찍으면서 미션오일 레벨링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미션오일의 온도가 좀 높으면 콸콸콸 넘칠 때 잠그면 돼요. 그 이유는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앉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 이 레벨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많이 댓글이 달려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원래 처음에 금방 찍으려고 하다가 이게 참 유튜브라는 게 저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나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논쟁이 아니라 시비조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안 다루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다뤄달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리가 미션오일 같은 경우는 레벨링에 대해서 뭐 30도에서 50도 사이에 온도를 맞춰주고 거기에서 뭐 한 방울씩 떨어질 때의 레벨을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플로우 방식의 미션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예전에 보면 게이지 타입의 미션 오일, 게이지 타입의 미션들, 레벨을 게이지로 재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에 대한 그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예전에,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방식이 아닌 일반 예전에 게이지 타입의 미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미션 오일을 교환하면서 어떤 미션 오일이 식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게이지를 보면 그 콜드 구간과 핫 구간이라고 해서 미션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에 측정하는 레벨, 그리고 미션이 온도가 낮을 때 측정하는 레벨이 따로 표시가 돼 있어요. 레벨 게이지에. 민감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대충 그 게이지 근처에만 레벨이 맞았으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션 오일을 수탁이 교환하면서 가장 많았던 경우가 미션 오일이 적을 때가 문제였고 많을 때는 그다지 어떤 미션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주 많은 경우, 뭐 한 1리터 이상, 뭐 1.5리터 이상 오버해서 미션 오일을 넣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미션의 지연이라든지 변속 충격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션 오일은 한 0.5리터 정도가 많이 들어갔을 때 미션의 느낌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뭐 레이서분들이 봤을 때는 뭐 차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변속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의 미션 오일에 대한 얘기는 이 미션 오일이 많은 경우에 미션에 데미지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의미의 얘기고요.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미션의 변속 느낌은 0.5리터 정도, 1리터 정도가, 1리터도 조금 표시가 나는 것 같고요. 0.5 정도가 많았을 경우에 운행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오버플로우 방식에서, 그러니까 왜 게이지가 없고 넘칠 때까지 붙는 이런 미션 오일의 미션의 방식에서는 왜 이 오일의 레벨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냐. 잘 생각해보면 오버플로우 방식 같은 경우는 많이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 미션 오일은 온도가 올라가면 체적이 늘어나요. 체적이 늘어나면서 양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양이 늘어나게 되면 원래 오버플로우에서 넣었던 그 양이 적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미션 오일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양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션을 충분히 식히고 미션 오일을 교환하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싱글드롭이라고 하잖아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오일에서 멈춰서 주입구를 닫으라고 하는데 팔칼칼칼 넘칠 때 닫으면 되잖아요. 뜨거우면 미션 오일이 뜨거울 때는 오일을 에어로 밀어서 내니까, 에어펌프로 밀어서 내니까 양이 분명히 오버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게 넣으면. 그래서 팔팔팔팔 넘칠 때 닫으면 분명히 오버죠. 근데 미션의 온도가 뜨거우면 오버해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오버해서 넣어도 실제로 0.5L 이상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술이 좋은 사람들 빼고는 어지간히 콸콸콸 넘칠 때 넣는다고 하면 0.5L 정도 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0.5L 정도 더 들어가는 건 미션에 아무런 데미지도 없고 미션 변속에 아무런 충격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생각해보면 온도를 맞추지 않고 미션이 좀 따뜻할 때, 뜨거울 때 50도가 넘은 상태다. 그럼 콸콸콸콸 넘칠 때까지 넣는다고 하면 거의 정량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차가울 때 만약에 그렇게 넣었다고 하면 실제로 한 0.5L 정도 더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0.5L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온도가 좀 높다라고, 그러니까 달려왔던 차들을 굳이 미션 오일을 넣기 위해서 미션의 온도를 완전히 식히는 행위를 하기보다는 미션 오일을 충분히 빼고 나면 적어도 미션의 온도가 많이 하락을 해요. 밸브바디를 제가 영상에서 보면 볼트를 유림시키는 이유도 그 내부에 뜨거운 오일을 빼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차가운 오일을 넣으니까 미션의 온도는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한 40도 정도 막 달려왔던 차량의 경우에, 그럼 레벨링을 하기에는 적정한 온도인데 약간 높은 편이죠. 다시 시동 걸고 올라가서 넣으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칼칼칼칼 넘칠 때까지 넣는다고 하면 실제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양이 0.3에서 0.5L 정도 더 들어가요. 0.5L 더 들어가는 거 정도는 미션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션 오일 레벨링이라는 게 사실상 크게 의미를 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다들 레벨링 하느냐? 그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실제로 이 정비 시장에서 보면 수입차를 처음에 정비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1세대 분들이겠죠? 1세대 분들, 그 다음에 2세대 분들, 그리고 뭐 우리 시절이 한 3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세대들. 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 업종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알려주는 것 자체를 내 기술이 뺏긴다라는 개념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 밥그릇을 나눠준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진입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마, 이러면 큰일 나, 위험해. 그래서 이거를 레벨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는 뭐 충분히 식혀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면 실제로 리프트에서 차지하는 시간의 영역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정비업소에서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마진을 챙길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더 오버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차주들도 거기에 자꾸 큰일 납니다. 미션이 망가지면 수백만 원씩 수리비가 나오니 오일을 아무데서나 깔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얘기를 예전에 진작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사실상 제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같은 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 뭐 0.5리터가 많으면 네가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엔지니어도 아닌 놈이,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0.5리터가 많았을 때 미션이 고장난다 안 난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정비를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실제로 대부분 정비 업소도 그럴 거예요. 미션 오일을 교환하면서 원래 정량보다 적게 넣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오버플로우 방식을 제외하고 게이지 타입의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적게 넣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봐요. 더 많이 넣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비하시는 분들, 10년, 20년, 30년씩 정비하신 분들, 실제로 미션 오일을 0.5리터 정도 오버해서 게이지보다 조금 더 넣어서 문제가 생긴 적 있었나요? 그래서 미션이 고장 났나요? 고장 났다고 하면 미션이 고장 날 때가 됐었던 거겠죠. 미션 오일을 뭐 1차 주입만 하고 2차 주입을 안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션 오일을 적게 넣지 않는 것만으로도 미션 오일 교환은 충실히 다 이행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션 오일을 잘못 갈아서 미션이 망가졌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미션 오일은 단순히 엔진 오일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양을 메이커에서 지정하는 만큼 적정 양만 지켜주라는 얘기지, 미션 오일을 교환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미션이 고장나는 사례들은 실제로 극히 드물어요. 물론 엔진 오일도 교환을 하면서 뭐 드레인을 안 조였다거나 필터를 안 조였다거나 하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실수고, 그거 외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숨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미션 오일은. 그냥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미션 오일 교환에 대해서 팬을 탈거하는 방식이 옳으냐, 장비를 이용해서 순환식으로 하는 게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순환식과 팬을 탈거하는 방식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플라스틱 팬, BMW 팬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BMW 팬 같은 경우 팬을 탈거하는 방식에는 팬 안에 그 미션 오일 필터가 있기 때문에 각종 이물질들이 걸러져요. 미션에는 안에 다판 디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디스크에 마모된 가루들이 항상 나오게 마련이에요. 금속 가루라고 하죠. 그런 가루들이 필터에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교환하는 목적으로는 오일 팬을 탈거하는 게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탈거해서 팬을 교체해야 되죠. 또 하나는 팬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고열에 의해서 팬의 뒤틀림이라든지 누유 등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사용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단점으로는 미션 오일 팬을 탈거하는 방식은 미션 내부에 있는 모든 오일을 다 교환할 수가 없어요. 그 미션 내부 토크 컨버터 내에 있는 오일도 있고, 물론 벤츠 같은 경우는 컨버터 오일도 빼기는 하는데요. 컨버터 내에 있는 오일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 오일, 오일 쿨러, 미션 오일 쿨러에 들어가 있는 오일 양도 있기 때문에 보통 50%나 70% 정도의 희석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레인을 하고 한 50에서 70% 정도가 신유가 들어가면서 섞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0% 오일을 교환하는 걸로는 가장 좋은 거는 순환식이죠. 순환식의 가장 큰 장점은 오일 교환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유를 빼내고 신유를 계속 넣어주니까. 그래서 맑아질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미션 오일의 상태는 순환식이 가장 좋죠. 깨끗해지고. 대신에 단점은 팬을 교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필터를 교체할 수가 없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미션 오일의 가격이 비싼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양의 오일을 교환하려면 오일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이 돼요. 그러면 둘 다 장단점은 있잖아요. 가장 완벽한 미션 오일 교환은 순환식으로 하고 팬을 갈면 되죠. 또는 팬을 교환하고 나서 순환식으로 갈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전자를 택하겠어요. 순환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팬을 교환하는 방식을 택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미션 오일 가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순환식까지 포함이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실제로 미션 오일을 교환하는 거는 고장의 수리의 영역이 아니라 차량의 유지관리, 메인터넌스
미션의 영역으로 봐요. 메인터넌스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미션을 교환하는 게 의미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적당한 선 정도에서 미션 오일을 교환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봐요, 저는. 자, 오늘은 뭐 출근길에서 제가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봤고요. 차에 항상 이렇게 달려있어요.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뭐 카메라 들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위험하지 않냐라는 댓글들도 가끔 달리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뭐 우리 운전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잖아요. 그 옆사람과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녹음기 따로 달고 카메라 창문에다 항상 달아놓고서 생각날 때 이렇게 떠드는 거니까 너무 안전에 대해서 뭐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오늘은 이제 출근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가게 샵에 근처에 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레벨링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미션오일을 교환하는데 뭐 견인차로 가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지 마라. 그리고 정비하시는 분들도 미션오일을 교환하는 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별거 아니다. 그리고 스캐너로 보면서 물론 온도를 측정하면서 미션오일을 넣는 거 아주 좋아요. 좋은데 사실 현장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다 따지면서 하려면 사실 미션오일 하루에 두 대 가기 힘들어요. 문제가 없는 거라면 매뉴얼 물론 좋죠. 매뉴얼 중요하죠. 매뉴얼대로 정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